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또 제가 먹고 싶은 것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는 두부두루치기인데, 두부두루치기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예전에도 먹었는데 오늘은 하나칼국수라는 데에서 샀어요. 그 대흥동 쪽에, 대전중 대흥 쪽그 밑에 골목으로 원래 예전에 칼국수 거리가 쫙 있었는데, 지금은 재개발해서 많이 없어졌고, 그때 있던 요 칼국수 집 중에 하나고 아직도 있는 칼국수 집이고요. 두부두루치기는 그냥 돼지두루치기나 그런 것처럼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는 국물 자체가 멸치 육수에다가 고춧가루랑 뭐 양파, 고추 이런 것들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아우, 달콤한 따쿠님이 500개 감사합니다. 한잔하라고. 아, 오늘은 좀 애기들 버전으로 화끈하게 한잔할게요. 우리 맥주만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구르트도 요즘 크게 나오니까. 자, 500개 감사합니다. 일단 먹기 전에 살짝 유산균으로 이렇게 해주고, 유산균을 살짝. 아,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칼국수 살인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사리를 또 추가를 해서 드시거든요. 원래 저희 가족은 가면은 두부두루치기 하나 시키고 칼국수 두개 시키고 안 매운 칼국수 하나 시키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두부두루치기는 유명한 데도 되게 많고 한데, 여기는 저희 가족의 맛집 이렇게 있고, 여기는 교촌치킨에 허니콤보랑 레드콤보 있어요. 레드콤보는 껍데기가 얇아서 양이 좀더 적어 보이고. 따코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아무튼 맛있게 일단 먹을게요. 일단 레드콤보 말고 저는 이 허니콤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닭다리가 아니라 다리가 여기면은, 다리가 여기면은,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부분, 네, 여기 부분이라 딱 이렇게만 잡으면 뼈도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겨우다님, 그리고 리노님, 4885님, 아들님 어서오세요. 얘는 껍데기가 바삭하고 두꺼워서 좋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요걸 라면 사리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일단 저는 집에서 두부두루치기 포장해서 먹을 때는 컵라면 먹을 때 특히 사리곰탕을 많이 먹거든요. 꾸미님 10개 팬클럽 하기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이따가 물을 부어서 국물 건더기, 그러니까 사리면 있죠. 면처럼 이렇게 하면 라면 사리도 먹을 수 있고, 라면 사리 빼고 국물만 먹으면 또그 국물만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두부두루치기는 이렇게 쑥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쑥갓. 어제부터 칼칼한 게 너무 많이 먹고 싶더라고요. 어제는 벤츠로드 찍으러 다녔거든요. 방송 생방으로 못하고 칼칼한 거를 못 먹어서 칼칼한 게 너무 땡겼어요, 어제부터. 아우, 쑥향. 쑥이 이게 맛이 아니라 향이 퍼져요. 맨유 챔스가자, 아유 죄송합니다. 챔스가자님 100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추들이 되게 크게 크게 있는데, 이거는 못 드시는 분들은 미리 빼시고요. 검은 맘님 5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초딩님 1개, 따코님 이번엔 또 66개 고맙습니다. 두루치기는 왜 두루치기인가? 이게 그냥 속설이 있는데, 그냥 두루두루 넣고 이렇게 묻혀서 만든 그런 거라고 해서 뭐 두루치기라는 것도 있고, 제육볶음도 돼지 두루치기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주신님 10개, 따꾸님 30개, 차선님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레드콤보에는 제가 처음에 먹은 부위가 없어요. 호연님도 100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초딩님한테 또 고마워요. 아우야. 교촌은 짠데 짭조름함이 좋아요. 무지개님도 10개, 1300님한테, 초딩님 또 미리 11개 감사드릴게요. 아 근데 여기 그 두부두루치기 하나칼국수는 별로 맵지 않은 편이에요. 체인점 중에 공주칼국수라고 되게 많거든요. 낙지볶음 같이 하는데 거기는 되게 칼칼 매운데 여기는 너무 그 정도는 아니라 저희 가족이 딱 좋아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여기 호박이 애호박이 있는데 근데 애호박의 반대말 뭔지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버섯도 있고 삭님 한 개 팬클럽 하이 감사합니다. 100개야 100개 팬클럽 하이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애호박이 여깄다 있다. 애호박 씨밖에 없네요. 이따가 먹으면서 찾을게요. 오르라민 씨님 단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어른호박이야. 어, 재밌지 않아요? 혼자 생각하면서 좀 웃겼는데. 내 뒤에 심슨 자고 있어요. 진짜 애호박이 없다. 원래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이게 호박 애호박이 달달한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리를 해서 뜨겁게 푹 우려내면은 자 이것도 요 밤에 달달. 한 거. 이거는 멸치 육수로 내서 되게 시원해요. 담백하고. 저러면 두부 맛밖에 나지 않을,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요 칼국수 사리를 추가해야죠. 원래 식당에서 바로 드시면은 칼국수 사리가 뜨끈뜨끈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뜨끈뜨끈하게 하면은 너무 불어서 일단 이렇게 조금 차갑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고 조금만 더 이렇게 재워 놓을게요. 원래 뜨거운 게 바로 나오면은 바로 넣고 드셔도 상관없긴 해요. 자, 바로 먹기보다는 조금만 재워 놓을게요. 아니면 이거 너무 맵다 싶으신 분들은 그 식당 가실 때 참치캔 있죠? 캔참치 하나 가져가세요. 캔참치 살짝만 풀어갖고 드시면은 또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아 이거 허니콤보랑 레드콤보랑 웨지감자는 이거는 그 백구님이 기프티콘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레드콤보는 잘 먹진 않는데 보내주셨으니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단원님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특별 바라고 보낼게요. 심슨 피곤했나봐요. 네, 수면 안 돼 쓰고 자고 있어요. 레드 콤보 맵나는데 맛은 레드, 교촌 레드랑 똑같아요. 근데 케이스 통 있죠?
통은 허니콤보보단 작아요. 껍데기가 얇아갖고. 오늘 덜어 먹을 그릇을 못 갖고 왔네. 아, 님들 이게 다리 두께 크기는 똑같은데 껍데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우, 딱 좋다 지금. 이게 뜨끈뜨끈할 때 먹으면 그것도 좋은데 집에서 드실 때는 칼국수 사리를 따로 삶으셔갖고. 미쳤다. 칼국수 집 가면 이거 하나랑 안 매운 칼국수가 있거든요. 그거랑 또 같이 드셔도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걸 못해서 대신 요 사리곰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요 스푼에 넣진 않을 거예요. 허니콤보 양이 저렇게 적나요? 아니요, 다 똑같지 않나요? 그한 통에 딱 맞게. 네, 두부 누르찌개에 고기나 오징어 넣고요. 또 오징어 누르찌개라고 따로 있어요. 그냥 오징어 누르찌개보단 요게 좋아요. 웨지 감자는 참. 두부 누르찌개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사비는 여기에 따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박이랑 애기선이님 한 개, 사랑님 한 개, 두분다 감사합니다. 하나 깔고 여긴 체인점은 아니에요. 그냥 동네 식당. 그냥 동네 식당인데 저희 가족들이 되게 자주 가는. 아이고야, 가나님 또 100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양 얼마 안 돼요. 맞아요, 양이 많진 않으니까 여기다가 사리를 추가해서 드시는 거겠죠? 저 결벽증인데 두부두루찌개 밑에 국물 좀 닦아줘요. 원래 식탁은 밥 먹을 때 닦는 게 아니라 밥다 먹고 그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는, 네? 그런. 혹시 저 인스타그램 보시면 저 쑥갓 뜯어 먹는 거 있거든요. 쑥갓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영상으로 짧게 올라온 거 있어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가족끼리 갔다가 누나가 찍어준 거예요. 그게 여기 하나칼국수였어요. 면은 거기 식당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저는 따로 샀고요. 식당 가시면은 또 거기에 칼국수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그냥 저 먹고 싶은 거 되게 좋네요. 레드콤보가 작은 이유는 껍데기도 조금 껍데기도 얇고 그리고 닭 자체도 조금 교촌이 작아요. 근데 제 바지가 보여요? 바지에 묻은 케첩을 닦아달라고. 사리곰탕은 이거는 일부러 조금 푹 하고 있어요.
아, 이제 한 잔씩 합시다. 짠. 보통 요구르트가 한 80ml, 90ml 하는데 이거는 280ml니까 한 3배 정도가 더 많이 있네요. 3배, 4배? 저 직업은 대학생이고요. 이번 학기에는 꼭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일부러 스프를 넣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요거는 라면 사리로 옆에다가 넣어서 먹을 거예요. 근데 이 국물은 어떻게 하냐? 마셔야죠. 여기에 국물은 이렇게 건더기 스프 넣어주면은 이 국물 자체가 지금 라면 기름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은 뭔가 좀 게이득 본 기분. 매운 거 드실 때 딱이죠. 저희가 압조치료 좀 쓸게요. 저 사리움당은 PC방에서 되게 많이 먹고. 여기다 스프 마지막에 분유는 오늘은 요 면을 사리로 쓰려고 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뚜껑님. 아, 근데 치킨 무를 제가 동치미가 먹고 싶을 때 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취생 느낌? 동치미, 아우. 허니콤보랑 레드콤보 중에 저는 허니콤보.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입맛이 되게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레드콤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면은 저처럼 허니콤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하시고 반만 좀더 펴주세요. 그럼 좀더 넓다랗게 즐기실 수 있어요. 먹고 이렇게 안 매운 C형님한테 서포트 감사합니다. 오, 진짜 좋다. 이렇게 칼칼한 거 먹을 때는 이런 맑은 국수가 정말 좋거든요. 오늘 치킨이 좀 밀린다. 아, 물론 치킨 맛있긴 맛있는데, 진짜 제가 이거 칼칼한 게 많이 땡기긴 했나 봐요. 아니요, 요거는 요 사리곰탕 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만 먹으면, 아유, 우동사리 어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동사리도 준비를 할게요. 이거는 물을 따로 버려야 되구나. 일단 우동사리를 한번 만들어 놓고, 가위 샀죠, 저는. 우동사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양념 부족으로. 저 이거 그릇 크기 때문에 양념이 조금 밖에 더 있거든요. 그거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물 버리러 가면서 양념 좀 더 갖고 올게요. 자, 넣고 한 3분 정도 데피라고 하셨으니까 3분보다 조금 더 데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릇 크기가 조금 작아서 당면사리는요, 소면사리는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그 정도까지로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멀리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 바둑도 보세요, 바둑. 그 기계 뭐냐? 기계가 몇수 앞을 내다본다 하더라? 그리고 친누나 생일이 내일인데, 아, 내일 모레인데 뭘 선물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9월 4일 날. 그래서 지금 달걀 한 판을 사줄까 생각 중이에요. 그 유정란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좋은 거. 누나가 서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달걀 한 판 사줄까 생각 중이에요. 아예 무슨 돈이에요. 뭐 엄마도 아니고. 9월 4일 님도 생일이에요? 올 상품권. 근데 뭐 그런 거 말고 좀 그냥 달걀 한 판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양이님 한 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유정란으로. 몸에 좋은 거. 벤츠님 학점 4.0 넘는다며요. 볼 수 있나? 최고급 달걀로 한 판 가져다 보면 던지지도 못할, 그치, 아까우니까. 아님들, 이거는 다리가 아니라 봉인데, 봐봐요. 이것도 봉이고, 이것도 봉이에요. 같은 봉인데, 허니콤보랑 레드콤보 껍데기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니콤보는 너무 느끼함. 그래서 좋아요. 맛 설명이요. 그냥 이거는 달고 짭조름하고요. 이거는 그냥 매콤하고 조금 달달해요. 아, 뼈를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게 레드콤보인데
레드인 걸 나타내기 위해 빨간 머리? 그쵸? 이게 조금 전에 먹은 레드 콤보거든요? 그쵸? 닭 호스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3646님 10개 뺑글 가위 감사합니다. 껍데기 차이가 정말 커요. 튀김 차이. 그리고 님들, 그 TV 안 나온 맛집이나 그 숨은 맛집 아니면 진짜 알려지지 않은 맛집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정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찾아가서 벤츠로드 촬영하려고. 저도 몇 군데 알고 있긴 하지만 많이 알고 있진 않으니까. 헐, 두부두루치기가 아니라 두부두루치기였네요. 제가 그냥 뭐 놀림 아 두루두루치기 아네 두루두루치기 아니라 두부 두루치기. 아, 아, 근데 저 이거 국물 버리러 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일단 우동은 아우 가기 귀찮았는데. 자, 일단 우동 국물은 뭐냐? 왜물 따르는 곳이 두 군데죠? 아, 한쪽은 그 뒤에서 밀어주는 구멍이구나. 자, 일단 물쫙 버려주고요. 아, 뜨. 자, 영원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니, 제 심든 자는 거예요. 수면 안 됐을 수가 있잖아요. 원래 여기에다가 수프랑 그런 거랑 넣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면은 그냥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냅둬주고요. 여기다가 그 우동 수프랑 건더기 있죠? 수프랑 건더기랑 넣어주면은 또 이게 우동 국물로 마실 수 있거든요. 이게 겁나 개이득이에요. 근데 이런 거 사실 때는 라면 매운 거 말고 조금 심심한 거 있죠? 그런 걸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벤츠님 30대도 방송할 거죠? 그쵸, 뭐 지금이 이제 27인데 30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딱저 30대일 때 아, 진짜 엊그제 얘기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할걸요? 이렇게 드시면은 이렇게 하실 때는 선보다는 약하게 조금 밑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동 육수가 안 싱거 보여. 청주 뭐 맛집 있으면 가죠. 여기 청양고추 넣으시거든요. 어우, 조심하세요. 벤츠님, 연예인병이라고 말 나오고, 막 다른 방에서
그거는 저는 절대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저 벤지인데요, 할인 좀 해주세요 라고 라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복현님 서포터 고마워요. 요거 허니콤 버는 촉촉해요. 껍데기가 두툼하고 안에 살이 속 있어서 촉촉해요. 이번엔 타라토끼님이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껌좀 씹은 토끼님, 타라토끼님 친구예요? 자, 우동 사리, 아. 양념 좀더 갖고 올게요. 버리기 잘했다. 그러니까 양념이 좀 남았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바로 먹으면 양념이 잘안 배니까 조금만 있다가 먹을게요. 치킨은 손이죠. 난저 다른 지역도 이제 벤츠로도 하면은 2박 3일, 1박 2일 하러 다녀야죠. 어제는 대전에서 해서 당일로 끝났지만 다른 지역은 조금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때쯤 시간이 날것 같대요 라고 말씀드렸지 확실히 한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그럼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9월에 시간 나면 해요 그런 식으로 말한 거니까. 묵국물 왜 먹냐는, 아 이것도 본인 그거죠. 봐봐, 근데 같은 날개인데도 아까 코트는 똑같아 했는데 크기 차이 나는 거 보이죠? 뭐 묵국물 싫어하시는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네, 간장치킨 좋아하시면 허니콤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아까 타라코끼님에 이어 이번엔 껌좀 씹는 토끼님 100개 감사합니다. 친구 맞네. 어우, 죄송해요. 이거 날개가 아니었네요. 날개가 없냐, 언니? 날개가 일로 갔나? 뼈좀 먹어줘. 뼈요? 이게 뼈거든요? 오돌뼈까지는 먹겠는데, 뼈는 못 먹겠어요. 쪼라리떼님,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은 뼈를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다리를 먹는데, 다리 뼈가 여기 밑에밖에 안 남더라고요. 근데 뼈 먹어달라고 하는 분들 뭐 이해하는 게뼈 진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뼈를 먹습니다.
채팅창만 봐갖고. 아, 우리 집 강아지는, 강아지가 닭뼈를 먹는다고요? 아니야, 여기는 시청역이나 그쪽 서구 쪽이 아니라 중구 쪽에 대흥동 거기에요. 대사동? 대흥동? 쪽. 독이 롱똥님도 10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벤츠 이제 방송 때려쳐라 하시는데 또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만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저 싫어하시는 분들 보러 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저를 지금은 싫어하시다가도 또 사람 마음이 진짜 몰라요. 또 언제 다시 좋아질지도 모르니까 그때 오면은 추천 눌러줘요. 이거는 아까 그 우동 국물만 물을 꽉안 채우기 잘했어요. 원래 선이 여긴데 저는 한 1cm 정도 밑으로 넣었거든요. 호은이 팬클럽 가입한 게 감사합니다. 아, 목뼈를 또 드시는 분이 계시구나. 고춧가루 섞인 면 후루룩 먹다가 코에 들어가면 정말 맵더라. 저 특히 고춧가루 들어가면 더 매워요. 그냥 면도 맵긴 매운데. 백삼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목뼈? 근데 오히려 목뼈가 먹기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케이크님 목뼈 드세요? 진짜? 치석 제거도 돼요? 오히려 이 사이에 껴서 아프지 않을까? 목에 붙은 살을 먹는 거죠. 아니, 뼈를 드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제가 살이 제일 많이 쪘을 때가 중3, 고1? 운동 때려치고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가, 그때가 제가 100kg는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재진 않았는데 사진을 보면은 100kg는 넘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진짜 안 쪄서 모르는데 중3 때가 90 몇 kg 그랬거든요. 근데 고1 고등학교 들어가고 한 1학기에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진짜 사진 찍었는데 저는 저를 못 찾았어요. 그때 충격받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살 쫙 뺐죠. 15에서 한 20kg인가? 그때 사진은 옛날 핸드폰에 있어서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조금 무리한 방법으로 뺐죠. 하루에 막 한 끼 조금 먹고 운동 진짜 계속하고 뭐 지금처럼 보충제나 그런 것도 안 먹고 지금은 건강한 것들 많이 챙겨 먹는데 뭐 보충제나 영양제 같은 거 그때는 그런 것도 안 먹었고 7478님 한 개 감사합니다. 네, 두루치기는 하나칼국수라는데요. 되게 작아요. 가정집 개조해갖고 그렇게 식당 하시는데. 두루치기가 칼칼하게 매운데, 다른 요렇게 파는 데보다는 맵진 않아요.
뒤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사부, 루피, 그 다음에 그형 에이스. 여기에 달달한 거는 애호박이랑 양파 때문에 그런 달달한 맛이 나요. 부추는 물리지 않아요, 진짜로. 벤츠님은 원피스 파예요, 나루토 파예요? 원피스. 전 나루토는 잘안 봐요.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거 육수 자체가 일반 맹물 생수 그런 게 아니라 그 멸치 육수 있죠? 그런 나름 비법 육수라 되게 맛있어요. 이제 밥 먹어야죠. 뭔가 밥을 비벼 먹지 않으면 아쉬워요. 다이어트 할때 이것 때문에 진짜 살찌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밥 먹어야 되나? 한꺼번에 다 깔아놓고 먹으면 못 먹을 수도 있고 한데 다안 깔려있고 옆에 있으면 제가 먹고 싶을 때만 이렇게 찾아 먹으면 되니까. 심슨 지금 목이 아파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더워서, 목베개, 목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님들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우리 초딩 때 목침의 그 효과에 대해 다 배웠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쪽이 뚫려 있어서 시원한 거. 근데 등에 당 걸리겠다. 저도 지금 자세하게 처음 봤거든요. 등에 당 걸릴 것 같아요. 아니요, 치밥은 안 하고. 뜨거. 어우, 구라뉴님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구라뉴님. 네, 구라뉴님을 이렇게 격하게 반기네요. 햇반이.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는 것처럼. 네, 반갑다고. 그래도 뭐를 먹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아, 순간 콤플레이트인지. 아, 참기름이 어딨지? 잠시만요. 자, 참기름을 너무 과하게 뿌리시지 말고요. 일단 조금만 감상할게요. 먹기 전에 참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맨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마워요. 참는 걸 좋아하는데 음식이 앞에 있고 그 음식이 내 거일 때안 먹는 거랑 못 먹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거든요.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감상할 때. 우리 동네는 교촌식 살이 딱딱하던데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러면 전화하셔서 너무 바짝 익히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너무 오래 튀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호우경 호우경보요? 그 지금 내렸다고? 요즘 날씨가 진짜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주시간만님 한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은 비가 오자마자 오자마자 와도 이렇게 부스스스 내리고 어제 새벽에 좀 내리고 달걀 넣어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는 달걀을 안 넣고 싶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맛있는 비빔밥이 되었거든요. 오징어 볶음처럼, 네, 여기에다가 사리를 오징어 사리를 넣으면은 그게 오징어 두루치기예요. 몇 가닥씩 남아있는 면들. 빵쟁이, 요님 10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푸르마사님도 5개, 원정마이님도 1개, 고마워요. 어우, 잘 넣었다. 김가루 진짜 잘 넣었다. 880님도 4개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와이파이구나. 어쩐지 운동하고 있다고 해서 껐다 안 했지. 이번에는 요구르트 사과 맛. 애기들이 느끼기에 이거는 망고 맥주, 아, 망고 그막 소주, 과일 소주 그런 거? 황도팽기님, 383기 감사합니다. 383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지? 383기 고마워요. 저 내일 결혼하는데 여태까지 괜찮다가 지금 싱숭생숭해요. 벤츠니 힘좀 주세요.
그게 그 남자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막상 부모님이랑 떨어지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내일 되면은 또 힘내시고. 왜냐면 결혼식은 신부를 위한 날이니까. 맨날 이렇게 먹으면 안, 아, 맨날 이렇게 안 먹어요. 메뉴 맨날 바뀌어요. 이분 짧은 말씀이신데, 진심이 느껴져요. 결혼하는 게 복이에요. 네, 이분 뭔가 그, 저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저기 깊은 한숨과 다 느낄 수 있네요. 술따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드실 때 김이 뭉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너무 좋아. 아드님 11개 감사합니다. 벤츠님은 지금 몇 인분이에요? 저는 혼자 먹으면 1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이거는 그냥 슈퍼에서 샀어요. 편의점이 아니라. 근데 맛이 그냥 그맛 쿨피스 있죠. 한 요구르트랑 살짝 요구르트인데 그맛 느낌이 그냥 쿨피스 느낌이에요. 앙팡 맞아 맞아. 앙팡인데 좀 묽어요. 뭐 방송 녹화 끝나고 간식을 디저트 같은 거 조금 먹을 때 있고 안 먹고 그냥 얘기 좀 하나 끌때 있고. 벤츠님 누나 결혼 전날에 치킨. 아, 네, 저희 누나 딱 결혼하기 하루 전날 같이 치킨 먹방 했거든요. 벤츠님 방 들으면 교양 수업 받는 거 같네. 아, 다행이다. 전공 수업 같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초딩님 한개 감사합니다. 교양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내가 듣고 싶은 교양 쪽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여원님도 스티커 이렇게 감사합니다. 찡님, 아까 팬클럽에 이어서 80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벤츠님, 이제야 제가 연애를 해보는데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둘다 20대 중반이고 직장이 있어요. 맛있는 밥? 아니면 교촌치킨 허니 콤보랑 레드 콤보. 되게 애매하시겠다. 선물로 밥을요? 케이크? 저는 레드 콤보, 허니 콤보 두개 중에 고르라면은 허니 콤보가 좋아요. 저는 원래 달고 짜고 그런 거 좋아해요. 매운 것보단. 근데 화장품이 조금 많네요. 근데 뭐두분다 20대 중반이시고 하시면은 명품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뭘 해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일이 좋은 곳 가서 밥 먹는 것도 괜찮죠? 괜찮죠? 딱 좋은 곳 가서 밥 먹었는데 선물을 딱 열었는데 막 이렇게 손수건.
그런가 하면은 그 공간이 무색해지겠죠? 벤츠님은 생일날 무슨 선물 받을 때 기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아,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아버지한테 매년 생신 때그 선수건 사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누나를 한번 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진짜 좋아하시는 줄 알고 계속 사드렸어요. 모찌님 11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아, 노란 거 말고 그 매해에 따라 다른 걸 사드렸죠. 저희 아버지는 손수건 하나 드려도 너무 좋아하셔서, 그건 저도 진짜 좋아하셨는데 몇년 동안 사드려봐요. 집에 손수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있고. 땡땡이 줄무늬 패턴 다른 것들도 매년 이리팡님 한개 감사합니다. 손수건은 선물하는 분 생각날 수 있게 하잖아요. 그쵸. 손수건 속에 현금을, 그럼 손수건 뒤러워지잖아요. 얼굴 닦는 건데. 찰지게님 한개 감사합니다. 근데 손수건 안 갖고 다니, 아니,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은행에 좀 갔다 왔거든요. 근데 보면 안될것 중에 하나를 목격했는데, 고객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하나 이렇게 조금 높은 사람한테 드리더라고요. 제 옆에서 봤거든요. 저는 봤어요. 책 안에 요만한 틈이 있었어요. 한인님 한 개, 감사합니다. 나 진짜 봤어요. 아니요. 그냥 그 안에 떠 있었고, 있는 거라고는 흰 봉투 그런 느낌이었어요. 두꺼운 책갈피 아니면, 아, 그럴 수도 있, 아. 제 생각이 썩었네요. 독후. 아. 독후감 예상치도 못한. 아,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독후감 제출하실 때 책에다가 그렇게 써서 제출하면은 되게 오해받기 쉽겠네요. 쓰셨다 해봤어요. 근데 독후감 제출하실 때 나중에 봉투에다가 넣으셔갖고 책 사이에 껴서 네, 제출하시면은 받는 사람도 설레할 거예요. 독후감 쓰는 방법 다 잊어버림. 위에서 몇 줄을 내리고 가운데 제목 맞추고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반 이름 쓰고 맞춰갖고.
독후감? 책 읽고 감상문 쓰는 거. 민서님, 60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독후감으로 책 내용 쭉 쓰고, 그걸 읽고, 제가 느낀 점 마지막에 정리해서 쓰고. 독후감 같은 거 요즘 해피 캠퍼스인가? 돈 내고 사는 데 가면은 다 팔더라고. 저희 때는 뭐 그런 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뭐 네이버에서 뺏어 쓰거나. 두 가게 딸님, 한계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근데 두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새로운 맛이 안 나와요. 진짜 오래된 맛, 막 새로운 거안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짝 꽈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부러 안 내는 거예요. 아니, 교촌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일부러 그 치킨, 딱 고정된 치킨 이외의 것은 사지 않겠다. 딱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길만 갈 거야, 딱. 깜지, 아, 근데 빽빽이 아시죠? 허니콤보랑 레드콤보 먹을 건데 갈등 중 반반 될걸요? 저렇게 말했는데 신메뉴 나오면 웃기겠네. 뭐 그분들도 새로운 전략이 시작이죠. 깜지를 저희는 빽빽이라고 했거든요. 글씨 크게 쓰면 막 다시 쓰라고 하고. 아, 쌤들 진짜. 아,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어요, 반반이? 허니 레드 반반 돼요. 그럼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하는 게 없다. 일단 저도 알고 있는 게 일반이랑 레드는 되는데 허니랑은 미인님한테 감사합니다. 그쵸? 허니콤보는 달달하고 짭짤하고. 집에 오는 길에 여자분이 만취돼서 아파트 전문화단에 앉아서 자고 있는 거 깨웠다가 오해받을까봐 그냥 왔는데 지금도 걱정되네요. 와, 이런 게 요즘은 진짜 문제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뭐 지갑을 찾아준다든가 핸드폰을 찾아준다든가 그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 떨어진 거 죽기만 해도 그거를 훔친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게. 진짜 좋은 마음에 막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오해받고, 얼마나 열받겠어. 저는 오늘 10,000원 주었어요. 경찰서에 갖다 드렸죠, 영만두님? 아, 역시. 그것도 경찰서에다가 갖다 주고, 얼마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제야 그거를 주는 사람의 걸로 인정되고 그러더라고요. 잠깐만요. 오, 네, 10,000원! 영만두님, 10,000원 어디서 주었어요? 아까 나 여기 10,000원짜리 넣고 다녔거든요. 10,000원 어디서 주었어요?
아, 빨리.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희 동 옆에서요. 아, 나 아까 거기 갔는데. 자,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고 음식은 얼만큼 먹고 많이 먹고 하는 것도 좋은데 먹고 싶은 거를 딱 적당하게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안녕. 무슨 동이게? 아, 저 알아요. 저 영만두님네 그 동네 그쪽 가봤어요.